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겼지만 협치와 타협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는 생각하지만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를 외치는 건 공허할 뿐이라 생각하고요. 누구보다 개혁에 앞장설 것처럼 외쳐놓고 당선 후에는 막상 몸살이는 모습처럼 비치니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거라고 봅니다. 국회 안팎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국회 내부와 바깥은 전혀 다른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를 완벽히 이치시킬 순 없겠지만 최대한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의지를 가진 정치인 몇 명만의 힘으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에 계속해서 앞장선 이들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감내하는 게 현실이고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방금 전 김무성 씨가 가짜 수산업자에게 너차잘 탔으니 돌려줄게 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 휴대전화에서 김무성 전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다수 확보했다는 건데요. 올해 가기 전에 내차 보내야겠다. 몇번 타지 않았지만 잘 탔다. 이런 식의 문자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김무성 씨는 무려 2억 원 상당의 벤츠를 연말까지 탔다고 하고요. 정치활동 중인 현역 의원이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김무성 씨의 친형은 그 김씨한테 투자했다가 무려 87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죠. 이런 상황에 김무성 씨는 동아일보 측과 통화해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김씨가 있는 포항까지 내려간 거고 차가 끊겨서 차를 빌려 탔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특혜 받거나 선물 받은 게 아니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뇌물 받은 거 돌려주고 난 받은 거 없다. 이 말이냐? 참 편하게 산다. 왜형 피해를? 당신이 마음대로 담보로 잡냐? 담보 받은 차를 왜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려준다고 문자까지 보내냐? 이게 말이냐? 그리고 표창장이 4년이니 이건 40년짜리다. 이런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얘기 나오겠지만 표창장 4년은 두고두고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김의겸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혹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지른 잘못에 비해 지금 가족이 받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서 밝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듯이 조국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조국 전 장관한테 미안하다고 전화를 걸었던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윤석열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걸은 이후로 검찰 내부에서 흔들리고 있는 현상, 그런 걸 전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 결과를 아무리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죠. 왜 있는 자들에 대해선 그렇게 관대한지,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선 왜 그렇게 가혹한지, 이 부분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거고요. 최근 정경심 2심 재판부 탄핵 청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법부가 마치 신인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사법부도 인간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걸다 떠나서 양승태 사법 거래를 보더라도 이들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삼권 분립 자체가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를 하라고 있는 거죠. 애초에 사법부의 말이 절대 진리였다면 뭐하러 삼권 분립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모든 얘기를 부정하자는 뜻도 아닙니다만 과정이 이상하면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 청원이 3만 3천 명을 돌파했네요.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면서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당장 논란에 휩싸인 최재형 씨, 지금 중도 사퇴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캠프 측에선 아니라곤 하지만 아무튼 저렇게 불리한 것 숨기고 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고질병, 거짓말 정부, 이런 식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죠. 하지만 당연히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그럼 최재형을 찍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통령 험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정작 본인의 소신과 철학과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코 지지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꼭 저렇게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깎아내리면 본인이 뭐라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안철수 같은 사람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안철수 씨와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당장 최재형 거짓말 얘기를 할 자격이 없죠. 지금 조부와 증조부 관련한 논란 어떻게 보이십니까?
독립운동, 애국마케팅 실컷 팔아먹다가 정작 친일 행적에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씨 또한 우한바이러스 타령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깎아내리려고 했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선 하는 짓이 딱 황교안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가 안타깝다 그러면서 완전히 유체 이탈 화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씨가 물러난 후에 대통령 권한대행 되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시계도 마음껏 찍어내고 어깨에 힘 잔뜩 주더니 이제 와가지고 뭐가 어째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와서 문재인 정권이 피도 눈물도 없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황교안이나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참 진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짧게 정리를 했죠. 박근혜보다 못한 윤석열, 박정희보다 못한 최재형이라고요. 이승만 정부 시절을 겪은 한 공직자의 평가를 소개했는데요. 자유권을 스스로 짓밟았다. 정부의 유린에 시달리게 된 자유. 이런 표현을 했는데 놀랍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글이라는 거죠. 최재형 씨는 이승만 정부를 찬양했었는데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맹 비난만 퍼부을 줄 아는 안철수 씨, 원조라고 볼수 있죠. K-방역은 문재인 정부 실력 아니다. 박정희 때부터 만든 거다. 이러면서 본인이 계속해서 관심 밖에 벗어나니까 열심히 어필하려는 것 같은데요.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다고 친다면, 그러면 이명 박근혜 때 무너진 시스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걸다 떠나서 낙타고기 타령했던 정부가 있는데, 뭐가 어째요? 언제든 백신을 맞을 수 있어야 상황이 종료되는데, 백신이 잘 확보될지 모르겠다. 백신 중요한 거 누가 모릅니까? 맨날 저렇게 혼자 다른 세상에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저런 얘기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건 학습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공감 능력이 이 사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한다고 저렇게 나서주는 게 어떻게 보면 고마울 지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시민들도 참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반응이 많이 이어지고 있죠.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낮은 접종률로 4차 유행 후폭풍, 정부에 저렇게 맹비난을 퍼부었는데요. 그러면 서울 부산시장 바뀌고 왜 서울 부산이 유독 확진자가 늘어났는지 이거에 대해선 설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을 보면. 참고로 지금 김연아 씨가 엄청난 역풍을 맞고 사퇴한 후에 SH공사 사장 후보로 이혜훈 씨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언론에선 이렇게 서울시의회 청문회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까? 무난히 통과할지 아닐지 어떻게 합니까? 무주택 서럽다는 26억 전세에 이해운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바도 있었죠. 한마디로 무주택자라서 서럽다고 하더니 정작 26억 전세에 살고 있었다는 소식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